한가로운 주말 TV 시청 중인 순자 씨. 한창 재밌게 화면을 보다가 뭔가를 찾는 듯 보이는데요. 리모컨. 리모컨을 주우려다 이내 포기하는 순자 씨. 안 되네. 이번엔 효자손을 이용해 힘들게 리모컨을 들어 올립니다. 됐다. 오호. 그리곤 좋아하는데요. 제 손 역할을 해줘요. 효자손이 자신의 손이라는 순자 씨, 그녀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자 씨. 순자야, 응? 일어나야지. 어디 몸이 안 좋아? 축 늘어진 채 눈도 뜨지 못하는데요. 아침마다 엄마 난선 씨는 딸의 모습에 애가 탑니다. 어디가 아파? 이렇게라도 주물러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다는데요. 그 이유는 밤새 더욱 뻣뻣하게 굳어진 관절과 구부러진 몸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시로 이렇게 막 주물러야지. 몸이 덜 풀린 아침엔 몇 걸음 걷는 것조차 순자 씨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천천히.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씻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어 매번 엄마 손을 빌리는데요. 남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순자 씨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샤워나 머리 감는 거는 제가 손 때문에 손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머리까지 얘는 이렇게까지 가도 이게 다 오랫동안 순자 씨를 괴롭힌 병 때문이라는데요. 전신 경화증이라고 관절도 굳고 이제 장기 내부 쪽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진행 중인 병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밖에 못 앉아요. 전신 경화증은 관절염 증상과 더불어 체내 콜라겐이 과다 합성되면서 관절과 장기, 피부까지 전신이 굳는 병인데요. 온몸이 굳고 뻣뻣해지면서 운동 장애까지 생깁니다. 과거 누구보다 건강했던 순자 씨. 무릎 통증과 관절 변형이 생긴 건 20년 전. 그녀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관절염이 나한테 어린 나이에 걸리시고 했나? 그냥 무신 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거든요. 치료를 그때 제때 안 받고 이런 질환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아예 몰랐던 거죠. 희귀 난치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돼 순자 씨의 건강했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런 병을 걸렸다는 건 완치도 없고 그런 병이라 조금 마음이 힘들었죠.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오늘은 두 달에 한 번 모녀가 함께 외출하는 날. 뭐 입을 거예요? 나? 응. 골라봐. 나 이거? 그냥 이거 빨려. 될 수 있으면 시원한 거 입고. 더워. 더우니까.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옷 한번 갈아입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손가락으론 양말 역시 혼자 신을 수 없는데요. 한번 나가려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됐어. 마음에 들어? 됐어. 아니, 여기 좀만 내려줘. 이거? 아니, 위에. 이거? 발톱 있는데, 어, 거기 좀. 병원 한번 가려면 더 힘들어. 모녀의 외출에 함께하는 이가 또 있는데요. 동생 연희 씨입니다. 근처에 사는 동생 연희 씨는 언니와 엄마가 외출할 때면 운전기사를 자처하는데요. 대신 아파줄 순 없어도 좀 더 편한 발이라도 되어주고픈 마음입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도착한 곳은 한 대학병원. 오늘은 두 달에 한 번 순자 씨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두 달 전보다 나빠지진 않았을까 이 시간만 되면 늘 긴장이 되는데요. 이쪽 무릎이 안 좋아요? 이쪽 무릎이 약간 조금 많이 붓거나 지금은 그런 상태는 네. 아니어서 네. 네. 네, 정상적으로는 이 수치가 이제 20이 안 넘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낮아져서 지금 60대까지는 더 온 거죠. 근데 이게 하여튼 20대까지는 더 내려가야 돼서 이제 조금은 하여튼 더 좋아져야 돼요. 더 나빠지진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새 모녀. 경화증은 이제 관절에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폐나 심장, 콩팥 같이 다른 장기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경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5년 내에 사망할률이 한 30%, 그다음에 10년 내에 한 절반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물로 조절이 가능할 뿐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희귀 난치병. 눈앞의 시험을 무사히 치른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요. 지금 상태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증 없고 더 이상 이제 관절 같은 데가 안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순자 씨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 그런데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도 단출한 것 같은데요. 밥 먹자. 전신 경화가 진행되면서 소화 기능도 나빠지고 입도 크게 벌리기 어려워진 순자 씨. 시리얼은 순자 씨가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몇 술 뜨지도 않았는데 순자 씨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맥혔어? 응? 맥혀? 나 화장실 30kg의 깡마른 몸. 시리얼조차 마음대로 삼킬 수 없는 딸의 모습에 엄마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얼마 먹지도 않은 걸 개워내는 순자 씨. 최근 식도까지 위축되면서 부쩍 토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못 먹을 때는 또 뭐 안쓰럽죠.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식도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니까 가서 막 토하고 그러면 막 보기 안 좋고 안타깝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병. 그 증상을 홀로 느끼며 힘들어할 딸을 생각하면 엄마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딸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고픈 엄마. 다 모든 게 다 미안해요. 차라리 안 났으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보기만 해도 그냥 안쓰럽고 나이는 먹어가고
어떻게 이제 저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라나 그게 걱정되고. 8월의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어느 모임에 참석한 순자 씨. 그녀에겐 중요한 모임이라는데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잘 지냈어? 이곳은 한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입니다. 단원들 대부분이 순자 씨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는 합창 연습. 마음을 나누며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순간만큼은 아픔도 잊을 수 있습니다. 아래랑 거기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못 넘어갈 것 같아. 여기는. 넘어가 버렸어요? 살금살금 가자고. 살금살금. 제가 합창 연습하는 곳. 헬스차로 한 5년? 5년 정도 됐어요. 이곳 합창단의 원년 멤버인 순자 씨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에도 참여할 만큼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과거 자신의 병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던 순자 씨.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 몸을 할 수 있는 거는 노래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도전을 하게 됐어요. 성취감을 맛본 뒤 순자 씨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는다 해도 오늘 하고 싶은 일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기 시작한 순자 씨. 그렇게 손글씨를 배우며 난생 처음 꿈도 갖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마냥 그냥 배우기만 하는데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따서 장애인 같은 장애인분들과 함께 해서 그런 미술치료 봉사활동 같은 거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이제 구자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제가 만든 거예요. 글씨를 잘 쓰게 되니 그림도 배우고 싶어졌다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도전해 만들어내는 딸의 작품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쁘죠? 다른 사람들은 엄마들은 왜 비싼 그릇, 이쁜 그릇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일부러 딸내미가 만들어다 주는 거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갖고 오면 해갖고 갖고 오면 뿌듯하죠. 엄마 어째 네. 자랑도 하고. 자랑하고 엄마 이거 봐 이거 잘했어 막 그러면 갖다 주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왔어 아이고 기특해라 막 이렇게 커피 내려 먹는 거 제가 관절이 이렇게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장애인이 되었잖아요.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제 3의 삶을 살고 있나? 아무튼 한참 좌절에 있었을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상태니까. 딸랑구? 응? 내일 뭐 입고 가지? 나? 응. 내일 참 빨간 드레스 챙겨야 돼. 빨간 거. 드레스 저거? 응. 이거만 챙기면 돼? 응. 그거하고. 내일 합창대회 때 순자 씨가 입을 무대 의상이라는데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큰 대회는 처음이라 순자 씨는 벌써부터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합창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대회 준비에 바쁜 세 모녀. 잠도 안 왔어. 잠을 못 잤어. 대회 날인데 잠 잘 못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 좀 그래요. 뭐 있는 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어느 날보다 공들여 준비를 하는 순자 씨.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이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차로 4시간 넘게 달려 대회가 열리는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의상까지 갖춰입고 나니 새삼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가 실감나는 순자 씨.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긴장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 공연이 임박해서야 잠의 곁을 뜹니다. 이제 곧 무대 위로 나가야 할 시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괜찮다고 잘해보자고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세 번째 경연팀은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순자 씨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순자 씨에겐 두렵고 힘든 날이 참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선 지금 더 이상 자신의 병도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뭐 이랬던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걸 잘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도전해 가면서 그냥 밝게 잘 살아가고 싶어요. 어디선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병마와 싸우곤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순자 씨. 그녀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